표정이 심각한 걸 보니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홍경유.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셨던 모양입니다. 어르신 지금 숨 차세요? 지금 숨 안 차요? 환자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당뇨는 별로 없잖아 엄마. 당뇨 없어. 당뇨 없어. 혈압약만 먹어요? 응, 혈압약만. 혈압약만 드시고 누워 있을 때 더 숨 차요? 앉아 있을 때 더 숨 차요? 아무래도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때가 숨이 더 차세요? 앉아 있을 때 조금 괜찮고. 자, 숨 한번 쉬어볼까요? 10년 전 심장 박동기를 달고 나신 뒤부터 어머니는 응급실 행이 잦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기하셔도 돼요. 네, 대기하셔도 돼요. 네, 제가 나가고 있으시... 아, 예, 알겠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네, 통과하기로 네, 하고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제가 안내해 엄마, 여기 밖에 있을 게 애들 다 있어.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 됐어요. 구급차에 실린 어머니를 울면서 따라온 게 벌써 10번이 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큰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간단한 검사를 몇 개 해보자더니 영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큰일을 치를 뻔한 원숙 씨. 조마조마 얼마나 애가 탈까요? 내가 또 작년 그 겨울에도 엄마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추울 때 말고 꽃 피고 좀 따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이랬는데 애들이 다 모였는데 또 이러니까 또 내가 또 입방장을 떨었나 마음속에 그런 어머니는 영 나오시질 못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시간 더디게 흘러갑니다.